그래서 이들은 PJ, PLA, PCL 뭐 이렇게 코폴리머들은 이런 다 폴리에스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테르게라고 이러고 이런 물질은 우리 몸에 그 에스테레이즈라는 엔자임에 의해서 그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다른 그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 생체 분해성이 아주 높은 거죠. 다른 플라스틱은 거의 분해가 일어나질 않죠. 뭐 우리 몸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그렇지만 이제 이들은 에스터레이즈 엔자임 효과에 의해서 이제 몇 주에서 몇달 정도에 천천히 분해가 일어나고 또 이제 그 바이프로덕트들도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유용하게 그 우리 이런 의료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들을 이제 코폴리머로 이용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섞어서 쓴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뭐 물에 물탄 듯 이렇게 섞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AB 조합을 할 거냐. AB 조합이라든가 또 이거 다르게 짝을 맞춤으로 인해서 이들의 그 분해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군이 지금도 개발 중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PJ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방법은 PJ를 만들면 이 글라이코라이드를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끊어가지고 말이죠. 링 오프닝에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제 글라이콜릭 액시드로부터 이게 하나씩 하나씩 1,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는 방식이 있고요. 또 이제 글라이콜릭 액시드하고 액시드를 글라이콜라이드로 변환시킨 후에 PJ로 변환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세 가지 방식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하게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한 분자량의 폴리머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글라이코라이드라는 거는 참 희한한 물질이죠. 벤젠링도 아니면서 이렇게 물질을 구성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위에 이벤 그림을 왜 그려놨냐면 얘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글라이콜릭 액시드로부터 글라이코라이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드리기 위한 겁니다. 이게 이제 글라이콜릭 액시드니까 요 부분에서 얘를 좀 돌려놓자고요. 밑으로 요렇게 살짝 밑으로 내려놓죠. 내려놓으면 요 그림이 되죠. 요걸 돌려놓은 거니까 각만 주면 됩니다. 위로 꺾이나 아래로 꺾이나. 어차피 각이 있으니까 여기가 CH2가 있다는 걸 의미하죠. 자, 이렇게만 만들어 놨는데, 또 반대에서도 요거랑 딱 맞는 짝이 있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한쪽은 카르복실산이고, 한쪽은 알코올이니까, 산알코올 에스테르 반응이 일어나요. 요 부분에서. 여기서는 또 요게 카르복실산이고, 여기가 알코올이니까, 여기서 산알코올 또 에스테르 반응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두 개가 만나서 이런 형국이 되고요. 그거는 마치 이렇게 뱀이 두 마리 뱀이 이렇게 한 알을 꼬리 물고 또 다른 알 꼬리를 물고 그래서 두 마리가 엮여 있는 거 뱀이 두 마리가 서로 꼬리를 묶은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마침 이런 그림이 있길래 제가 여기다 그려놨는데 자 그래서 두 개가 만나서 하나의 링을 만든다 이런 표현을 그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이 떨어져 나가게 되죠. 이 부분에서 물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HOH 이 부분에서 말이죠. 물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런 식의 링 육각형 링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고 글라이코라이드라고 부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링을 오프닝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마치 이거는 두 개가 이렇게 뱀두 마리가 서로 물고 있는 것 같은 형국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런 식의 모양하고도 똑같겠죠. 이거 제 손이 아닙니다. 누구의 손을 잠깐 빌렸는데 그손 주인분한테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지? 이걸 보시는 분은 한참 웃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자, 마치 이렇게 두 개가 엮여 있는 원 플러스 원과 같더라. 원 플러스 원으로 만들어가는 방식이 있더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또 정리를 해보면요. 알코올 중에 다이올의 대표적인 가장 간단한 형식인 에틸렌글리콜.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에틸렌글리콜. 아주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에틸렌글리콜은 중합을 해서 중합이 아니라 글라이콜, 알코올 상태에서 글라이콜릭 액시드로 이렇게 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름도 글라이콜이니까 글라이콜릭. 요 선을 넘어오면 이쪽부터는 액시드라고 그랬죠. 이쪽은 알코올이라고 그랬고. 자, 여기서부터 중합을 하게 되면 폴리글라이콜릭 액시드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글라이콜라이드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두 개, 카르복실 액시드하고 알코올이 만나는 이게 양대 산맥이다. 카르맥시드와 산야산과 알코올이 만나게 되면 에스터라는 물질을 만들게 된다.
자,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글라이세롤에 대해서 말씀. 이건 세 개짜리죠? 에틸렌글리콘 두 개짜리 탄소가. 그래서 글라이세롤 같은 경우는 OH가 세 개를 달고 있는 거였는데 트라이올이었죠? 이렇게 세개 그려놓은 거. 그렇다면 거기서 하나가 OH기가 카르복실로 변환되면 글라이세릭 엑시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걸 글리세린이라는 말을 더 익숙하시죠? 글리세린. 그래서 OH기가 세 개나 있으니 트라이올이다. 올 알코올기를 세개 달고 있어요. 멋있죠? 멋있게 생겼어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요 부분이 카르복실기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여기 가서 OH가 붙으면 카르복실기가 되면 요 지금부터 카르복실기가 있으면 이거는 카르복실 산으로 분류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알파 위치에 있으니까 알파 하이드록시가 되죠. 베타에도 하이드록시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된 거. 이런 거고. 글라이세롤에서 왔기 때문에 글라이세릭 엑시드라고 그랬고. 2,3 다이어 하이드록시 맞죠. 여기 1이니까 2,3 다이어 하이드록시. 3개니까 프로판어의 엑시드. 그래서 하여튼 이게 자꾸 헷갈리는데 글라이세롤에서 온게 글라이세릭 엑시드, 글라이콜에서 온게 글라이콜릭 엑시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알파에 가서 이렇게 붙여놔. 알파 하이드록시 엑시드다. 그렇다면 잠깐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했을까요? 글라이세롤, 글라이세린, 글리세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글리세린? 그래도 많이 좀 익숙한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보면 여기 NO2를 갖다 여기다. 이게 뭐죠? 여기 백분이 지금 글리세린이죠. 글라이세롤. 그렇죠. 아까 보여드렸던,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기다 NO2를 갖다가 세 개나 붙였어요. H 대신에. 이게 뭐죠? NO2가 세개 있다. 3. 세 개가 있으면은, 이게 바로, 나이트로 글라이세린입니다. 트리 니트로. 이게 니트로죠. 트리 니트로 글리세린이죠. 니트로가 세 개에다가, 니트로가 세개 있고, 글리세린. 이게 뭡니까? 니트로 글리세린, 나이트로 글리세린. 이게 뭐였지? 이게 다이너마이트죠. 다이너마이트, 로베리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지만, 니트로글리세린 이전서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워낙 폭발력이 강해가지고 조절도 안 되고, 막, 뭐, 굉장히 사고나 일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이제 점토에다가 이걸 적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필요할 때만 폭발이 일어나게 만든 거. 그게 바로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된 거죠. 그래서 뭐, 노벨상이 뭐 이렇게 된건다 아시는 것이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NO2, 이 니트로글리세린은 우리 저기 뭡니까? 그 협심증 환자들한테 약으로 쓰기도 하고요. 왜 혈관을 굉장히 갑자기 그 관성동맥을 갖다 확장시켜주기 때문에 협심증 환자들한테 아주, 뭐, 아주 필요한 약이 되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이 니트로기라는 게참 여러, 그 폭발하는 데는 대단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게 잠깐 그냥 쉬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KNO3, 그럼 이게 뭐죠? 뭐지? 그러면 질산칼륨이 되겠네요. 질산칼이, 뭐 이러시게 되겠는데. 영어는 포텐슘 나이트레이트, 뭐, 솔트피터,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바로 흑색화 약입니다. 블랙 파우더라고 부른 거. 우리말로는 초석이라고 불렀어요. 초석. 근데 이게 뭐냐면, 흑색화약이 뭐냐면, 이전에 우리 무슨 옛날 영화, 이런 거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남북전쟁인가요? 뭐, 신대륙 쟁탈전할 때 보면, 이게 뭐, 파이어! 그러면 발사 탕! 그러는데, 연기만 팍팍팍팍 나지, 뭐, 일렬로 서서 파이어! 그랬는데도, 별로 넘어지는 군인들은 별로 없어요. 연기만 엄청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워낙 명중률도 떨어지고, 이게 총이라는 게 뭐, 날아가긴 하는데, 어디로 날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래, 연기를 한번 펑 나고, 그거 이제 다시 또 이제 화약을 채우려고 한참 시간 걸리고, 그래서 이게 총이라는 게, 그냥 처음에 한번 빵 쏘고, 그다음부터 이제, 결국에 이제 백병전으로 이렇게 전쟁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때 영화 같은 데서 나왔던 몇백 년 전에 화약, 그 초기의 화약, 뭐, 우리 임진왜란 때, 이무렵 때 쓰던 화약, 이게 바로 이제 KNO3 초석인데 말이죠. 이것도 보면 NO3가 붙었어요. 이것도 NO2가 붙었는데, 뭐, NO2나 3. 뭐? 이 니트로기가 붙으면 화약이 되는구나. 폭발성이 있구나. 불이 붙는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말로 초속인데, 초속이 초속초니까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뭐 저기 중국식이나 뭐 일본식 한자를 들여왔다는 얘기가 돼버리는데, 이게 별다른 의미 없을 경우에. 그래서 그냥 중국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중국말로도 초속, 일본말로도 초속이 되네요. 그래서 뭐 중국말로 읽어보면 샤오시 뭐 이런 것 같아요. 샤오시 이런가요? 샤오시 샤오시 이런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일본말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쇼세키, 그러니까 쇼세키 이런 것 같습니다. 소세키 이런 것 같은데요. 쇼세키, 쇼세키, 예. 뭐 이렇습니다. 어쨌든 뭐이 NO2 뭐 니트로기가 붙으면 이렇게 폭발력이 있더라.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트리니트로톨루엔이라고 있죠. 여기도 분명히 보십시오. 니트로가 들어갔습니다. 니트로기가 세 개가 붙은 톨루엔? 이게 뭐죠? 트리니트로 톨루엔이? 이게 바로 TNT죠. TNT. 엄청난 폭액 아니에요. 그것도 니트로네. 결국, 아, 니트로가 들어가면 이렇게 폭발, 화약이 되는구나. 니트로가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보면요. 요게 없으면 CH3만 붙어있으면, 벤젠에 CH3만 요렇게 붙어있는 건 톨루엔입니다. 요렇게 된 부분이 톨루엔. 근데 거기를 갖다가 니트로기를 3개 붙였죠. 하나, 둘, 3개. 그러니까 트린 니트로, 3개의 니트로가 있는 톨루엔이다. 이게 바로 TNT였어요. 결국 NO2가 들어갈수록 화약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하는 거를 흑색 화약이었는데, 이제 요즘에 쓰는 화약은 이제 스모클리스, 무연 연기가 없는 건파우더, 무연 화약이다 이렇게 부르겠는데요. 이 뭐, 현대 이제 총이죠. 현대 총에 쓰는 화약은 이게 니트로예요. 이것도 니트로 셀룰로스입니다. 셀룰로스? 근데 거기 결국 이건 뭐냐면은 셀룰로스에다가 결국 나무에서 추출한 거에다가 나무에다가 NO2기를 붙인 거예요. NO2, NO2, NO2. 이게 이제 포도당이잖아요. 포도당을 한번 이렇게 꽈놓은 거죠. 꽈놓고 이렇게 해서 중화비를 해가는데, 여기다 니트로기를 세 개를 붙였어요. 각 포도당마다 이렇게 한번 부른 걸 니트로셀룰로스인데,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니트로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화약이 되더라. 어떻게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이트로기가 들어가니까 화약이나 이렇게 폭발성이 있게 되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역시 이 화학 물질도 그 계통이 중요하고 말이죠. 시스템 이렇게 분류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를 알게 되면 다른 것도 좀 쉽진 않지만 연상을 해서 알 수가 있고, 또 기억도 오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니트로, 니트로는 화약주로 성분이구나. 그러니까 니트로글리세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글리세린은 뭐였다? 아까 말씀드린 트라이올이었다. 트라이올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거였습니다. 자, 그러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또그 이게 글리세린이죠. 글리세롤. 글리세롤이 아까는 이렇게 밑으로 그랬었는데, 이렇게 그랬었는데, 이게 옆으로 이렇게 돌려온 겁니다. 지금 글리세롤입니다. 글리세롤 특징이 뭐냐면 OH를 세개 갖고 있는 트라이올이라고 그랬잖아요. OH 세 개.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세 개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카르복실기를 COO 해가지고, 여기 OH 해가지고 말이죠. OH 해가지고 요걸 갖다 여기다 하나 붙이고, 요걸 또 하나 붙이고, 여기도 붙이면 여기서도 에스테르 반응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카르복실산이 이렇게 쭉 달고 다는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야? 될까요?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다가 뭐 이렇게 생기는 저렇게 생기는 하여튼 카르복실산만 있으면 돼요. 카르복실산, 산 알코올이잖아. 산 알코올, 에스로 만나야 돼야죠. 산 알코올, 그렇죠? 산 알코올. 자, 이제 지방산인데요. 지방산이 하나 붙었다고 쳐보세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물이 하나 떨어지겠죠. 또 다른 지방산 하나 붙여볼까요? 어떤 거 붙일까요? 뭐 이런 거 이중결합도 있는 지방산. 여기도 보면 카르복실 산 알코올, 산 알코올 에스테르. 그래서 또물 하나 빠져나가겠죠. 거기다 또 하나 또 붙여보죠. 이것도 뭐죠? 아까 저런 거 저거 같은데 EPA 아닌가요? 그래도 여기도 카르복실산이 있으니까 산 알코올. 여기서 또 에스테르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물이 세 분자가 빠져나왔어. 자, 그래서 에스테르로 결합을 시켰어. 딱 대표적으로 이거 복잡하잖아. 아이고 안 복잡해요. 여기가 글리세롤. 그러네. 여기다 하나씩 갖다 붙인 거. 뒤에 꼬리가 길어서 그렇지. 꼬리 뭐. 자, 이렇게 세개 붙어 있는 게 뭐죠? 그래서 이게 세 개가 붙어 있다. 그래서
글라이세롤, 그러니까 트라이아실 글라이세롤, 그래서 뭐, TAG 또는 TG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TG. 이거는 뭐냐면, 그렇지.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 트라이글라이세롤. TG라고 보통 말하고, 또, 어쩌다 TAG라고도 쓰기도 하는데, 트라이아실 글라이세롤, 뭐, 트리아실 글리세라이드.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 TG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TG가 뭐다? 이게 뭐다? 그 유명한 중성 뭐야? 남성도 아니고 중성? 그 유명한 뭘까? 중성지방인 겁니다. 중성지방? 중성지방. 왜 콜레스테롤 얘기 나올 때 뭐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고? 어? 뭐 LDL, HDL 이거 말고 거기다 TG 얘기 중성지방이 나오잖아요. 그 바로 이겁니다. 중성지방이. 오호, 그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그 동물 세포에 있는 그 지방 조직에 쌓여 있는 게 바로 이 TG 중성 지방이죠. 그래서 이 반대로도 돼요. 요거를 끊어내고 여기다 NA라든가 포텐신 같은 걸 붙이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솔트가 되는데 이게 바로 비누가 되는 거죠. NaOH, KOH를 넣고 가열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글리세롤만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역도 성립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걸 자세히 보면 요렇게가 글리세롤이고요. 트라이올 알코올이죠. 알코올이고 아까 붙였던 여기서는 요렇게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모노카르복실릭 액시드잖아요. 카르복실 지방산이라고 카르복실릭 액시드. 카르복실릭 액시드. 그러니까 카르복실릭 액시드하고 알코올이 만나서 에스테르 결합을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면요. 마치 이거는 손가락 세 개로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손가락은 제 손가락.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몸에서 이제 지방을 보관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묶어 가지고 다녀요. 이런 식으로 세 가닥으로 묶는다 이거죠. 글리세롤을 백본에다가 이렇게 패디엑시드, 모노카르보실릭엑시드를 갖다가 이렇게 달고 다녀요. 세 개씩을. 그래서 이렇게 뭐 중간에 언세르체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언사체루레티드 뭐 이런 거 세츄레이티드. 그래서 뭐 불포화 지방산, 포화 지방산, 뭐 불포화 지방산이 뭐 많이 먹어야 우리가 좋다 뭐 이런 거. 이게 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무슨 뭐 참기름, 콩기름, 무슨 뭐 카놀라 기름에서부터 이 뭐 돼지 소의 그 비프탈로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름 우리가 부르는 우리가 먹는 오일이라고 부르는 건 저렇게 세 가닥으로 엮어 가지고 다닙니다. 자, 모든 기름은 세 가닥으로 엮어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끊어져서 요 부분만이 돌아다닌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유리지방산이라고 부르게 된 거고요. 기름 상태로 있을 때는 요게 세 가닥으로 항상 엮여 있는 걸 우리는 TG 또는 기름 또는 오일 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동물성 기름, 뭐 식물성 기름 할 때 모든 기름은 이런 세 가닥으로 엮인 상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